아, 우리는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고이맨 여러분들. 거지TV의 거지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스시카이세에 왔어요. 자, 이분이 바로 정상이은 실장님이십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15년쯤에 저를 찾아왔으니까 참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일을 해주는 참 좋은 친구입니다. 요즘에 그냥 핸드폰으로 하세요. 핸드폰으로밖에 안 했잖아. 뭘 했다고? 없어. 누구랑 헷갈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유튜버들은 고프로 같은 거 쓰는데 저는 그냥 휴대폰으로만 찍습니다. 자, 이제 전체열이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극스 호박이라고 해서 면처럼 생기는 게 있고요. 그 밑에는 갯장어가 들어가 있고요. 위에 있는 야채는 이거 오크라라고 하고요.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제안으로서는 조금 더 산미를 살려주셔도 더 맛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어우 이상하네. 너 저리 보고 입고 있을 때는 남성스러운데 너 오늘 좀 여성스러운데. 자,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는 이슬기 셰프입니다. 최근에 이슬기 셰프가 조금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미리 약속했던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네요. 들어오지 마. 여기 저녁에 20만원이죠? 네. 20만원 밥 사시는 거구나. 맛있게 먹어요. 오늘 쓰리사한테 사인 받으려고 이거 가져. 자, 제가 출판사에서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후배가 책에 나왔다고 하니까 좀 홍보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사인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나보다 빨리 책을 냈어. 그래? 에? 책을 냈어. 어, 진짜야. 서기 셰프가 책을 낸 건 아닙니다. 아이. 무슨 내용이에요? 한국 일그스 없어가지고. 거짓말입니다. 일그스 있습니다. 호주에서 그 주방 정력을. 자, 다음에는 이제 좀 길어졌지만 오프닝을 죄송합니다. 광호하고 강원도 고성산 보라성계 해수님입니다. 이치 없이 없어졌다 없어졌다는 생각은 여기 있었나요? 진짜. 에? 자꾸 없어져. 제가 스시코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가게를 오픈할 때마다 접시가 없어지는 게 새롭게 실장 되는 사람들이 코지에서 조금씩 조금씩 접시를 가져간 것 같아요. 마이튼 적당하게 숙성돼 있어가지고 이제 저기 한 식감이 있으면서 이거 우니하고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날에 먹었던 우니는 조금 여름에 끝나가니까 맛이 떨어진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게 먹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이제 치치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뭐 지퍼 만들 때 치치라고 하는 게 제일 좀 설명 쉬운 것 같은데요. 거기에 그 치치 간 소스를 이제 무침 상태입니다. 이날 참 유난히 참 맛있게 무침을 해줬던 것 같아요. 슬기사, 술 안 마시면서 배 맛이 나냐? 아니. 아, 그렇구나. 와. 자, 이 친구는 임성환 셰프라고 해서 얼마 전까지 이제 대치동 스시소라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8월달부터 이쪽에 왔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거두어입니다. 위에는 이제 시소가 올라갔고요. 이날에 먹었던 거두어는 이제 조금 기름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기름이 많이 올라왔을 텐데요. 거두어는 가을 겨울 생선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새우 위에 우니 크림 소스 올라가서 이제 이소베마키 김으로 사서 주신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새우를 구웠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크림 소스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스시 카이세이하고 코지는 좀 다른 느낌을 내고 싶어서 근데 어느 때 여기서 가리비 우니를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 제발 이거는 메뉴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 메뉴가 생겼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이제 금태구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물을 갈아서 주셨고요. 뭐 간장처럼 올라갔고요.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스시 카이세이 같은 경우에는 디치바에서 숯불을 제대로 사용해서 구워주시는데 이 금태구이는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슬기 셰프가 뭔 때리고 있어서 그냥 찍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문어하고요. 그리고 그 전복 내장 소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전복 같은 경우에는 참 부드러워요. 전에는 부드럽기만 했는데 이제는 부드러움이 그때 소금기가 좀 있어서 전복 맛을 살려주셨던 것 같고요. 문어 같은 경우에도 유자가 올라가서 참 와사비하고 같이 먹었을 때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저게 쓰이머너인데요. 마지락으로 육수 냈었습니다. 마지락도 거의 1년 동안 있는 건데 어떨 때는 육수 맛이 잘 안 날 때도 있는데 이날은 진하게 나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시급 바로 생태 있지 않는데 이러하고 지금 안 되잖아. 그지? 그 느낌이야. 자, 이제 초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감파치라고 해서 제빵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뱃살 부위인데 물론 산미가 있는 부위는 아니지만 약간 좀 느끼하게 느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너미입니다. 손으로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데프기로 손을 닦아주시고 손으로 딱 잡아서 이제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너미 뱃살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숙성되어 있어가지고 밥상 때도 좋아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한치 초밥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연 셰프가 니기를 할 때를 보면 좀 부드럽게 나올 것 같이 비주얼부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에 소금을 뿌려주셨습니다. 이제 뭐 10월달 정도 되면 제주도나 완도 쪽에서 스다치라고 한 연기를 나오는데요. 그거하고 이제 소금하고 했으면 또 좋았을 텐데 아직 시기적으로 안 나오는 걸 원해도 뭐 어쩔 수 없죠. 셰프님 니기리 잘한다는 걸 뭐 오랜만에 다시 느껴가는 날입니다. 밥 알을 딱 붙어 있어가지고 적당한 한 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제 뭐 어디서 초밥 먹었던 것 같은데 거기 시골 같은 경우는 그냥 부드럽기만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아, 손에 힘이 없는 거지. 뭐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스트레스 주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자, 단새우인데요. 세 마리 올라갔습니다. 정향 셰프가 만드는 초밥의 불리미는 거의 저희 회사에서는 완전 탑클래스인 것 같아요.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향 셰프가 좀 더 여성스럽고 안산트 셰프가 좀 더 남성스럽고 초밥. 자, 앞에선 군함마리를 지금 만들어 있네요. 자, 이날은 푸케도상이 나왔는데요. 푸케도상 성게하루라고 해서 전류가 진짜로 많아요. 최근에는 이제 거래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받으면서 그 주에 제일 괜찮은 우니를 구매하고 있는데 이날을 먹었던 우니는 유난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 들어가자마자 이 단맛에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8월 15일 정도까지는 푸케도상하고 한국 근해산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한국 근해산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푸케도 우니라고 하면 무조건 맛있다, 근해산은 그것보다는 떨어진다, 그거는 절대로 오해고요. 그만큼 한국 우니 진짜 올해는 확실히 맛있었어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앞에서는 보리새우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고 사료만 주셨나봐요. 뒷집안에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참치 속살 아카미 즈케인데요. 이거를 먹으면서 약간 조금 짭짤한 맛이 있어가지고 생선이 짠 건지 밥 쪽에 조금 짠맛이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밥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스시 카이세이 같은 경우에는 스시 코지하고 차별 아니? 구별을 하기 위해서 좀 개선을 살려고 다른 식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선하고 이제 같이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체크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스페인산 추토로인데요. 이 전도 색깔이라면 추토로하고 오토로 사이 전도인데 이날은 조금 더 참치에 기대를 했지만 참치 맛이 약간 좀 연했던 것 같고요. 산미가 좀 더 있는 부위였으면 더 맛있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는 좋게 하지 마십시오. 주는 좋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자, 앞에서는 아까 이제 집안에 들어왔던 이제 보리새우를 싸주시네요. 이렇게. 자, 사연 셰프님께서는 지금 정갱이를 작업하고 계시는데 이제 타츠당 새우가 나왔으면 바로 새우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리새우는 일본어로서는 구르마에비라고 하는데요. 살아있는 상태로 먹을 때는 그걸 오도리라고 합니다. 참 새우도 예쁘게 나왔어요. 자, 방금 삶았던 거라서 살짝 따뜻하면서 좋았어요. 다만 식감이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먹었습니다.
자, 새우 머리도 이렇게 튀겨서 주셨습니다. 새우 머리도 튀겨서 먹을 때 한국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세메츠 땡기는 맛이죠. 자, 장국도 나왔습니다. 저는 스시카이세에서 나오는 장국 항상 맛있게 먹어요. 아카다시라고 해서 조금 색깔이 진한 된장을 사용해요. 그 맛이 참 좋더라고요. 자, 앞에서는 정갱이 초밥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위에 생강을 올려주시고 나옵니다. 자, 이날은 정갱이도 원재료가 좋아서 그런지 저는 시메를 할 경우가 많은데 소금만 살짝 해서 수분기를 뺀 다음에 나왔어요. 이날은 맛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정어 아주 좋아 보이는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에 있는 초록색은 생강하고 실파 다진 페이스트인데요. 이거하고 시메향 등푸른 생선이 잘 어울립니다. 이날은 먹었던 청어도 굉장히 맛있었는데요. 청어는 4월 중순부터 12월까지는 거의 계속 맛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도 많더라고요. 자, 이거는 장어입니다. 스시카이세이 같은 경우에는 장어를 좀 바삭바삭하게 좀 구운 스타일을 하는데요. 이날을 먹었던 장어는 반대로 좀 원재료의 기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냉 우동입니다. 이나니아 우동을 사용해서 위에 마가 올라갔어요. 더운 여름에는 이런 메뉴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까지 먹었는데 생각보다 배가 부르지 않았는데 옆에서 슬기 셰프는 배가 부르다고 해서 참치는 슬기 셰프 것까지 같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꺼운 마키가 나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기도로 마키. 자, 이 테파가 참치의 느끼함을 참 잘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가셔서 코스가 끝난 다음에 혹시 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거는 무조건 다 추가 차지가 붙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네기또로 마키 주세요 라고 해서 이 네기또로가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하이엔드 초밥집에서 라면 무조건 이 네기또로 마키는 2만원 이상은 지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거는 여기에 시그니처인 다테마키 타마고라고 하는데요. 색깔에는 자색고구마로 이렇게 냈습니다. 안에 생크림도 들어가니까 참 디저트 같이 나와요. 일본에서 지금 생각하면 이제 하이엔드 초밥집에서 마지막에는 이제 계란이 디저트 약간입니다. 디저트 없는 가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이스크림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초당 옥수수 위에 가다이브라고 해서 파스타면에 좀 얇은 것 같은 거 이제 구워서 올렸어요. 이거 같은 것도 약간 옥수수의 좀 고소한 향과 이제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딱 지켰어. 자, 식사 후에 물수건 위에 레몬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그룹에서는 이거는 이제 손으로 드시는 분들이 손에 비린내가 있을 수가 있으니 드셔도 되는데 손가락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들었잖아. 아, 아, 우리는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오늘 휴무잖아 우리.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멍 때리고 싶을 때가 있지 뭐.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 마리 어제 오셔가지고 드셨는데 됐어 무슨 방망이로 터뜨려 패시더라고요. 피드백으로 계산서만 있다가 맨날 이거 이제 그만 써먹을 때도 됐는데 알았어. 왜 안 꺼내도 돼요? 얼마? 15,000원. 500원. 어, 5,000원이야. 15,000원? 자, 사실은 이 전날에 서초 소라에서 밥을 먹었었어요. 슬기 셰프 앞에서. 근데 그날은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맛을 못 돼서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미 이날 오전에 피드백은 다 드렸던 상태고요. 이제 실장, 뭐 세컨드 셰프, 슬기 셰프 다 권유돼 있으니까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괜찮아졌더라고요. 물론 당분간 좀 더 집중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좋아져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밥도 사드리면서 조금 순서이도 하고 최근에 만태 셰프하고 포션사에서도 먹었고 이렇게 후배들이 좀 한 명씩 데리고 먹으러 가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계속 제가 혼자서 리뷰했는데 이렇게 둘이 먹으면 식사 후에 초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저랑 똑같은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꼭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근데 또 음식이 어려운 게 열면 중 열면에 딱 맞는 요리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퍼센테이지
사이즈를 많이 올리는 게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피드백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정현상 셰프 초밥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밥도 전에보다 더 좋아지는 느낌이 더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녀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자, 여기가 이렇게 포장도 있으니까 혹시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이해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오늘 집에서 또 이제 유튜브 찍었다. 오늘 뭐가? 세이한테 그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말고 집에서 찢지 마. 이렇게 뭐 지저분해.